봐. 얘 잠시만 있어. 오늘은 배에 휴가 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머리 세우고. 어. 카메라 보고 거기서 턱 조금만 숙이고. 오케이. 카메라 좋은 거 같아. 카메라 엄청 많으니까 손 한번 맞아볼까? 나 연락 드렸는데. 매니저님이 설명을 아직 안 해주셔가지고. 동민 씨.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맨날 언제가 언제가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자, 전화 좀 받을게요. 어, 어디쯤 왔어? 글쎄.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네? 부모님께 한 말씀.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데? 그래도 진지하게 한 말씀. 와, 진지하게 올 것 같은데? 네. 예쁘게 키워주셔서 그동안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예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지금.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부 대기실이 네. 2층에 있어갖고 네, 내려올 거예요. 어머니. 네. 어디 갔다 오셨어? 신랑댁 맞으세요? 어? 시원 섭섭해요. 섭섭하세요? 약간. 약간 섭섭하려고 해요. 근데 감사해요. 동민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 37살이요. 그래서 나이 자꾸 더 먹어서 엄청 걱정했지. 잘 계셨어요? 이제 그만 치고. 동민아, 그날이 오긴 온다. 그래도 좋은 날, 행복한, 정말 멋지고 행복한 너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글 남긴 것처럼 많이 주고 살았으니까 이제 너도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더 행복하게 좋은 시간들을 그냥 하루하루가 선물이라 생각하고 누렸으면 좋겠어. 축하한다. 어이, 당당한 포스. 어, 이따가 행진은 좀 천천히 해. 이거 다 했어. 나 한 바퀴 오신 분 다 했어. 그래요? 이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랑? 지금? 네. 양강은? 한번에 그래? 진행처럼 끝에 아유, 시작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꿈만 같습니다. 뭐 동민이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나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 항상 동민이와 선정이를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아 주셔서 언제나 화평한 가운데 주님 부시기 아름답게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따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선정아 멀리 가지만 잘 살아. 늘 기도할게. 그리고 사랑하는 신랑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고마워. 사랑해. 이쁜 선정이 아가씨. 물론 잘 살겠지만 엄마가 이만큼 걱정한데 그런 걱정은 물거품 되겠지, 그치? 그리고 결혼 진심을 축하하고 자, 동민 씨랑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따님 보내시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슬퍼요. 이선장 멀리 가지만은 가서 잘 살아라. 아빠가 기도 많이 해줄게. 응. 안녕. 잘 살아라. 잘 살 거야, 그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어땠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걸렸나? 첫째가 봐. 네 둘째. 이름이 뭐야? 하라요. 하라. 네 임하라. 사랑. 사랑하라. 네네 맞아요. 아 사랑하라. 아. 흔들리가 사랑이 얘가 하라. 계단은 조금 이따가 가자. 할머니, 할머니. 사랑 할머니. 사랑 할머니하고. 밥 먹고 가라. 아니, 그, 지금 먹는 거 진짜. 네.